자, 인성이 꼬무는 오늘 실적 따로 주가 따로 따로 국밥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참 최근에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되는 시즌이 왔는데 자, 인성이 꼬무께서는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 주시지 않을까 오늘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오셨나요?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요즘. 근데 하여튼 재미가 없는 게 실적이 암만 좋아도 주가에는 거의 영향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현 장세가 이게 한쪽으로 이제 몰림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약세라는 반증인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평일 한 11조, 12조 거래됐고 코스닥이 한 10조 이상 거래됐는데 최근에 동이 한 8조 정도로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개인들이나 뭐 기관들이나 시장에서 들어와갖고 별로 재미를 못 보겠다 그렇다면 네, 그냥 쉬든지 아니면 그냥 치고받는 매매 쪽에서 일단 수급이 맞아떨어지는 종목으로 지금 옮겨가다 보니까 장세가 한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진짜 똘똘한 주식에 대해서만은 매매하지 그 위에 거는 매매하지를 않다 보니까 네, 일단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시장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뭔가 좀 이게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어차피 이 시장은 7월 말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 문제가 상당히 지금 일단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현재 7월 말에 FOMC를 열리는데 그때 금리를 올린다는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올린다면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2%포인트 차이가 난다면은 우리는 그 전에 겪지 못한 상당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겠다 싶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버텨왔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여파가 일반 뭐 주택부터 시작해갖고 담보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분미 주식시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네, 일단은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 진짜 눈여겨보지 않고 안 올라간 종목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봐서 조금씩 매수해가는 그런 전략이 맞을 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거나 주가가 아직 가지 못한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고모님? 오늘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쉽게 말하면은 얼마 전에 그 탕수육 시키면 우리가 그걸 찍먹하냐 물먹하냐 얘기가 많았죠. 네. 근데 맛있는 것은 찍거나 부어서 먹거나 맛이 다 맛있는데 그렇죠. 이 종목은 일단 싸요. 싼데 네, 양이 너무 많아요. 아주 먹기 전에 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현재 가격이 10년 내 거의 최저 가격이에요. 실적은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팬데믹 직전,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부터 이제 팬데믹 이전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팬데믹 이후에는 대략 주가가 올랐잖아요. 근데 거의 그 가격까지 다시 내려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10년 내 가장 지금 싼 주식이고 팬데믹 이후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점, 그다음에 이게 총 거래 유통지수가 2억 1,400만 주인데 일단 대주주 지분 뭐 그러니까 광업 공사라든지 국민연금 여러 정부 지분을 뺀 유통지수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8,500만 주 되는데 이 회사의 일평균 거래량이 1%도 안 돼요. 거의 오늘 30만 주 좀 넘었죠. 보통 70만 주, 60만 주 1%도 안 되니까 거의 거래가 안 된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량대를 지금 내가 사서 견뎌낼 수 있겠느냐? 나중에 올라갈 때 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혀 손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 실적 보면은 실적은 엄청나요. 작년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 2176억이 났어요.
뭐 외국계 카지노하고 합쳐갖고도 제일 높은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 전에도 520억 적자이지만 그 전에 4,300억 적자에서 많이 축소가 됐고 2022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적자를 냈는데 주가는 전혀 반응이 안 됐거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697억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6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분기에도 계속 실적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피서철이니까 그쪽에 또 물놀이 어린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어른들은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 않다. 근데 다만 너무 유통 물량이 많은데 거래되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그거에 좀 질리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한번 이런 주식은 지금부터는 조금씩 한꺼번에 사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조금씩 사나가면 분명히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사나하자. 목표가는 현재 가격이 17,600원에서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올라 그러는데 전 곧 그러니까 매물대를 넘어서는 부분 한 22,000원까지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매매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원랜드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인선익 고문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랜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관심권에 멀어져 있는데 언젠가는 다시 부각이 되면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내려올 대로 내려왔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저희가 김태성 이사께도 공유를 해 드렸죠. 네. 예, 관련해서 따로 국밥 같은 이런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저도 이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많이 돌려봤는데 네. 아마 지난주 혹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자주 들어보셨을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HL만도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자동차주들 현대차라든지 기아 완성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품주라고 알고 계시는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와 이러한 기업들이 1분기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 또 현재 시점에서도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는 있다 하더라도 그 이슈들을 모두 덮어내는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자동차 관련주 하면 많이든 이제 HL만도를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저는 좀 들어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기업 대비 뭐 실적의 회복세가 더딘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실적의 회복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핵심은 결국에는 이 자동차 부품주를 단기적으로 이제 볼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완성차 기업들이 앞으로 전기차 쪽 그리고 전기차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제 성과를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저는 HL만도는 충분히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가장 이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GMP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어떻게 이제 양산을 할 것인가의 뼈대 골격을 이제 만드는 그 사업의 성장성, 이 플랫폼 성장성 그리고 자율주행으로서 이제 HL만도 이제 기술력 이 두 가지를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물론 뭐 이번 주 들어오면서 반등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거의 뭐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이 바닥권에서의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었던 이제 상황이기에 저는 만약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 HL만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사 안에서도 HL만도를 현재 기점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